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은 경쟁 교육을 야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1970년부터 교육 개혁을 했다 그랬죠? 정확하게 50년이에요. 정확하게. 그렇죠? 올해가 우리가 2020년이니까 이제 50년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객관적으로 결산을 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아, 경쟁을 안 시키는 저런 파격적인 교육을 했을 때 과연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야 안 그래요? 결산을 할 수가 있을 때가 된 거죠.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 독일 아이들 어떤 것 같아요? 독일 교육 성공한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예. 저는 특히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아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건 조금 저를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독일 유럽 연구 센터 소장으로 되어 있죠. 독일 유럽 연구 센터라는 게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저희가 겸손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이게 독일 정부가 1990년에 통일이 되고 91년부터 전 세계 연구소를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1호가 하버드, 2호가 위스콘신, 3호가 조지타운, 미국에 있는 대학들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 캐나다, 토론토, 캐나다의 두 개 대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 와서 1호가 도쿄대학이에요. 2호가 베이징, 3호가 서울대가 아니라 중앙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1등을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그래서 아시아에선 지금 세 번째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도 있어요. 당연히. 영국의 캠브리지, 그 다음에 프랑스의 파리,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상페터스부르크, 그 다음에 소피아 뭐 등등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20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 대단한 연구소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독일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 나라 최고의 연구소에 주는 그러한 연구소이기 때문에 사실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해요. 항상. 사실은 올해도 12월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다 취소됐습니다. 지금 베를린에서 있는데 여기서 석박사 학생들이 발표를 해요. 항상 자기들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매년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서 보면 가장 돋보이는 아이들이 독일 아이들이에요. 돋보여요 얘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거의 얘들은 다른 나라 아이들과 비교하면 대학생과 한 고등학생 정도? 그 정도 차이로 보여요. 달라요. 저는 그걸 보고서 야,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얘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느껴요. 정말로.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경쟁을 이놈들은 전혀 시키지 않으니까 애들이 이게 생기는구나 느꼈어요. 뭐겠어요? 예, 깊이. 시면. 아이들이 다 시면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시면. 자기 안에 깊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바로 그거예요. 시면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우리 아이는 다 표피적인 아이들이에요. 에? 자기 나름의 개성을 가진 아이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제 대학 선생이니까 아이들 늘 이렇게 하고 야 너희들이 이런 거 가져야 되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도 없고 강한 자아도 없고 개성도 없고 이런 아이들로 자랐을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알아요. 일단 독서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더 독서 안 해요. 걔들은 요약본, 다이제스트를 외웁니다. 에? 독일 아이들과 결정적인 차이예요. 얘들은 뭘 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깊은 독서를 하는 거예요. 항상 책을 끼고 살아요. 얘들은. 학교 공부는 길지 않아요. 애들은 2시면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아주 독특한 아이들이 막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가 하나 있는데 이분은 아들이 중학교 때 최면 아시죠? 최면을 보고 완전히 갔대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최면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최면 걸어놓고 뭐 시키면 막 하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현상을 보고 애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봤대요. 그 다음부터 최면 책만 읽는다는 거예요 애가. 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는 독일어와 영어로 된 모든 최면책을 다 읽었대요. 그러니까 얘가 아시아 쪽에서는 최면을 어떻게 보는지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책을 보려고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마칠 때는 일본에서 나온 최면책도 거의 다 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책들은. 그런 식이에요. 얘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 그걸 가지고 그걸 알기 위해서 언어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자연스럽게. 이거 얼마나 깊이 가겠어요. 자, 그럼 이 아이가 무슨 과 가겠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히 심리학과 가지. 그래서 심리학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학과 교수가 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놀라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놈이 다 있나? 어? 최면에 관한 한은 벌써 세계 수준인 거예요, 애가. 그런 애들이 많아요. 우린 찾아볼 수 없죠,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열등생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에서 수업을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아이들이 등장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전부 자기 깊이 들어가질 못하니까 전부 표피적인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키웠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빼앗은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아이들에게 시면을 빼앗았다. 아이들의 시면이 있어야 여기서 아이들의 개성이 자라고 아이들의 정체성이 자라고 아이들의 자아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우린 그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불안하고 늘. 아이들이 깊은 자아가 없어요. 강한 자아가 없어요. 항상 눈치 보고. 어디 가나 눈치 보고. 에? 정체성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에? 그래서 지금 의사들 똑같아요. 변호사, 판검사들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법무부에 가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비판했어요. 전부 눈치 보는 사람들. 에? 권력이 센 데일수록 전부 권위주의적인 인간들이에요. 전부 의전에나 관심이 있고 어? 굽실굽실대고 정말 웃겨요. 이런 교육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안 시켜서 나라가 무슨 말하자면 실력이 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당분간 노벨상 없습니다. 한국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일본의 경우는 어때요? 일본의 경우는 회사원이 노벨상 받습니다. 요새 회사원이. 연구원도 아니고. 에? 일본은 경쟁을 안 시킨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럽처럼. 일본에.